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길이요 휘장한 곳 그의 육체니라.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창조주 하나님, 온 세상 만물들이 봄비를 기다리듯이 저희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은혜의 단비를 사모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오늘도 세우신 종을 통하여 들려주시는 말씀을 통해 우리도 심령의 은혜가 충만하게 차오르게 하소서. 우리가 드리는 예물과 기도의 헌신을 받으시고 홀로 영광을 거두어 주옵소서. 사순절이 깊어가고 있사오니 우리의 신비에도 십자가 사랑이 더욱 깊이 새겨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독은 시편 126편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녀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의 봉사에 높은 과 잡힌 자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보살핌 속에서 잘 지내다가 오늘 저희들에게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셔서 주님의 거룩한 보좌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정결케 되었고 그 보혈의 피로 우리가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었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 안에서 자유하게 되었고 하나님 자녀로서의 삶을 당당하게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에도 불구하고 불평하고 주님의 영광 드러내기보다는 주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지 못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사순절 기간입니다. 이 주간에 주의 고난을 우리 가슴 깊이 묵상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며 회개하고 절제하고 경건의 생활을 하며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사순절 기간 주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우리의 옛사람을 떨쳐버리고 주님 닮아가는 새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많은 사람들이 오미크론이라는 변이 바이러스 확진자가 되어 격리 중에 있습니다. 조금은 주춤해졌지만 빠른 속도로 번지고 있습니다. 주님, 저희들의 탐욕과 바로 서지 못하였음을 회개하고 회개하오니 주님, 긍휼히 여겨주셔서 속히 회복되게 하여 주셔서 이 전염병에서 지구촌이 해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대통령 당선인과 새 정부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공정과 상식에 의한 희망의 나라가 되기를 바랍니다. 포퓰리즘 정책들이 현실이 되어 젊은이들이 꿈을 꿀 수 있는 나라, 소상공인이 행복한 나라, 누구에게도 기회가 주어지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나라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신냉전 시대가 움트리고 있는 지금 전쟁을 막아주시고 우크라이나의 평화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크라이나의 평화가 한반도의 평화와 관련되어 러시아의 반인륜적인 행위를 묵인하면 한반도의 평화도 위태로울 수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크라이나에 있는 선교사님들도 보하여 주시옵소서. 문창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그동안 간절히 기도하면서 간구한 담임 목사님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새로운 마음과 각오로 나아가고자 하오니 서로 한마음 되어 주님의 뜻을 실천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유아유치부부터 대학 청년부까지 학생들, 교육자와 교사들로부터 신앙 안에서 잘 교육받아서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 삶이 변화되어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아갈 수 있도록 하옵소서. 이 시간 고개 숙인 근속들의 간절한 기도 제목들이 주님의 때에 주님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길 소망합니다. 오랜 기간 동안 담임 목사님의 부재 중에서도 수고하시는 교육자들에게 피곤치 않게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그 지경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진리의 말씀 들고 단위에 서신 신금철 목사님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셔서 능력 있는 말씀 선포할 수 있게 하시고 그 말씀 듣고 마음판에 새겨 삶 속에서 적용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호산나 찬양대 찬양 드릴 때 흠양하여 주옵시며 듣는 저희들도 기쁨으로 은혜 받게 하옵소서. 지휘자 반주자 수고하는 찬양 대원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늘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게 하옵소서.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성도들에게도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으로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은 구약 성경 이사야 53장 4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 성경 1033면입니다. 이제 구약 성경 이사야 53장 4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을 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일주일 만에 봤는데 앞뒤 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과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순절은 예수님께서 십자의 고난을 감당하시고 부활하신 날까지 주일을 제외한 40일간을 의미합니다. 이 40일 기간 동안 우리들은 예수님의 삶, 고난의 삶을 묵상하며 다른 날들보다 경건하게 살아야 합니다. 기독교 신앙은 십자가의 신앙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성경은 십자가를 통한 구원과 메시아의 고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소 속에서 메시아의 모습을 제대로 보지 못합니다. 십자가를 보지 못합니다. 그들은 메시아 그러면 다윗 왕을 연상합니다. 메시아는 제2의 다윗 왕으로 강력한 통치로 생각합니다. 통치자로 세상을 힘으로 다스리는 메시아의 모습을 기대합니다. 그래서 자기들을 로마 정부로부터 해방시켜줄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강력한 메시아, 힘으로 세상을 지배하는 메시아의 모습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이라는 사나이가 나타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메시아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힘으로 로마 정부를 처부수기보다는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고 가르칩니다. 안식일을 어기고 죄인들과 사귀며 먹고 지냅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지도자를 향해서 사정없이 비판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신성모독으로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자기 이름이 드러나는 것이 싫어서 빌라도에게 고소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합니다. 야비하죠. 그들은 지금도 힘 있는 메시아가 나타나 자기들을 해방시켜 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현재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예언한 메시아의 모습이 정말 그런 지배자의 모습일까요? 성경 말씀을 잘 보면 메시아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십자가가 보입니다. 왕이 아닌 종으로서의 메시아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표를 한번 띄워주십시오. 보면 나귀를 타고 입성하실 것, 은 30에 팔릴 것, 그리고 매맞고 침뱉음을 당하고 배방당하실 일, 손발이 찔리실 것, 옷을 제비 뽑을 것, 십자가상에서 목마르심, 쓸개탄 포도주, 그리고 베들레헴에서 탄생, 영혼을 하나님께 부탁하는 것들이 구약에서 벌써 예언되어 있다라는입니다. 구약의 많은 예언자들이 메시아를 예언합니다. 그 중에서 이사야서는 예수님의 탄생 700년 전에 메시아의 모습을 가장 많이 예언한 선지자입니다. 특별히 이사야서 52장, 53장에서 집중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먼저 인간들의 불신앙을 이야기합니다. 1절에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메시아가 와도 사람들이 믿지 않고 배척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6절에 보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각기 제 길로 갔다라는 것은 양은 온순하지만 고집이 무척 셉니다. 목자를 따르지 않고 제 길로 가는 특성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양처럼 제 고집대로 목자장이신 예수님을 따르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예언합니다. 2000년 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가 오시기를 학수고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나타나서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라고 선포하니까 사람들이 저 사람이 메시아인가 라고 생각하고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몰려갑니다. 세례 요한은 나는 메시아가 아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을 향해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듭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생각했습니다. 왜냐? 그가 행하신 기적을 보면서 정말 메시아다 라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가르침을 들어보니 영 말이 아니었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고 합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가 아니었습니다. 지금까지 기다리던 메시아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예언자들은 예언자 메시아의 모습을 어떻게 그리고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읽진 않았지만 52장 14절에 보면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라고 말씀합니다. 메시아는 세상 그 어떤 사람보다도 고난을 많이 당하셨다, 당하게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당시 십자가를 질 때 가시 면류관을 쓰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굵은 가시 면류관을 쓰신다라는 거죠. 그런 가시관으로 얼굴을 상하게 했다라는 겁니다. 다른 죄수들보다 더 힘들게. 그리고 보면 많은 사람이 그에게 대하여 놀랐거니와, 놀랐다라는 것은 겁에 질린다, 두렵다라는 뜻입니다. 배가 깊은 바닷속에 빠지는 모습을 보고 놀라는 상태를 말합니다. 메시아가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는 모습에 사람들이 놀라서 겁에 질린다라는 거죠. 그만큼 심각하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발과 벗겨서 손과 발에 못을 박고 머리에는 가시 면류관을 쓰고 허리에는 창에 찔리고 사람들이 보고 놀라 입을 벌리고 그 입을 다물지 못한다라는 것, 그만큼 끔찍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신이었지만 인간이셨기 때문에 그 고통을 그대로 받으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53장 2절을 보면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메시아의 모습은 연한 순같이 온유하시다라는 겁니다. 왕으로서 권력을 갖고 다스리는 분이 아니라 정복자가 아니라 온유하신 분입니다. 불의 앞에서는 강하셨던 분이지만 십자가를 지실 때는 나약한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마른 땅에 나온 뿌리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 유대나라는 바짝 마른 땅이었습니다. 로마의 속국으로 정신적으로 경제적으로 각박한 곳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백성들을 위하는 종교인이 아니라 자기들만 자기 의만을 내세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일반 민중들은 율법을 지킬 형편이 못 되었고 바리새인들은 그러한 사람들을 죄악시했고 죄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자기들만 의로우면 된다라고, 자기들만 구원받으면 되고 자기들만 천국 가면 된다라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메마른 땅인 유대 땅에 예수님이 오십니다. 좋은 땅 로마의 왕으로 오시지 않고 마른 땅 유대 땅 베들레헴, 그 땅에서도 마구간 말구유의 가장 낮은 곳으로 오신다라는 겁니다. 오셨습니다. 그가 자란 곳은 마른 땅 나사렛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빌립이 나다니엘에게 우리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구세주를 만났다 라고 자랑합니다. 그러니까 나다니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비웃었다라는 거죠. 웃기지 마라. 말이 안 된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활동하신 마른 땅 갈릴리였습니다. 갈릴리는 반항의 도시, 당시 범죄자들이 숨는 곳이었고 강도떼들이 많았던 곳입니다. 그 중에서도 여자와 아이들도 많이 살던 힘들고 각박한 땅이었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상대하신 사람들은 마른 땅의 사람들입니다. 학자나 벼슬아치가 아니라 그들을 제자 삼지 않고 어부, 세리 등 천민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제자 삼으십니다.
권력자나 종교 지도자들과 사귀지 않고 창기, 병자, 죄인, 이방 서민들과 가까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가진 사람들로부터 그는 외면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예수님이 가장 많은 땅에 오셨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로마의 왕으로 오셨으면 유대 땅의 죄인들이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의 친구가 될 수 있었겠습니까? 마른 땅에 사는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었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의 구주가 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마른 땅, 가장 낮은 곳, 천한 자리로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고난의 종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먼저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멸시는 가볍고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으며 꼴찌, 무시한다, 업신여긴다라는 거죠. 빌라도가 죄 없는 예수님을 가볍게 여기고 무시해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내어줍니다. 만약 그가 예수님을 무겁게 여겼다면 그렇게 쉽게 판단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죄가 없었기 때문에. 빌라도는 알았거든요. 로마 병정들이 그를 가볍게 여겨 침뱉고 갈대로 홀을 만들어 쥐어주고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라고 조롱하고 희롱합니다. 십자가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야 엘리야를 구하는구나.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그리고 내려와서 구원해 주는가 보자, 엘리가 와서 구원해 주는가 보자. 같이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조차도 너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면 뛰어내려 너도 살고 우리도 구원해달라고 놀려대고 조롱합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 중에서 꼴찌가 되십니다. 그리고 강고를 많이 겪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강고는 고통, 여러 종류의 고통들을 이야기합니다. 육체적인 고통, 정신적인 고통, 영적인 고통을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육체적으로 고통을 당하십니다. 채찍질 맞으며 머리에 가시관을 쓰셨고 손과 발에 몫이 박혔습니다. 채찍질 아시죠? 때리고 땡기면 살이 떨어져 나갈 정도로 힘든 게 채찍질입니다. 그리고 정신적인 고통을 당하십니다. 침뱉음, 정신적인 고통입니다. 손으로 뺨을 때린 것은 정신적인 고통입니다. 또한 유대인 왕이라고 놀렸던 것, 내려오라고 놀림당합니다. 정신적인 고통입니다. 이것까지는 참을 수 있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영적인 고통을 당하십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 아들이 왜 하나님으로부터 버리심을 당하셨습니까? 왜? 뭐 때문에? 나 때문에? 바로 나의 죄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은 것입니다. 앞에 것은 참아낼 수 있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는 그 고통은 정말 참기 힘들으셨을 겁니다. 질고라고 얘기합니다. 질고는 죄의 결과를 이야기합니다. 인류의 죄, 모든 인간의 죄를 대신 지셨다라는 거죠. 예수님 십자가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했느냐?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했다라는 거죠. 얼굴을 가리는 것이 누가 얼굴을 가리느냐 하는 것인데, 고난받는 종이 그 얼굴을 가리운 것이 아니라 고난받는 예수님에게 사람들이 얼굴을 돌리고 등을 돌렸다라는 거죠.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는 그 예수님을 등 돌리고 모른 척했고 떠나갔다라는 겁니다. 열두 제자 다 예수님에게 등을 돌립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죽을 각오가 되었다고 고백했던 베드로도 예수님을 버립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외쳤던 그 많은 사람들도 예수님을 등 돌리고 다 떠나갑니다. 그리고 뭐합니까? 멸시합니다. 조롱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알았는데 아니구나, 속았다 라고 그들은 멸시합니다. 예수님을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사전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세상 사람들은 어려움을 겪을 때 그래도 사람들로부터 동정을 받습니다. 괜찮다, 지나갈 것이다, 힘내라, 안 됐다, 그리고 구제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대접조차도 못 받으셨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징벌을 받아서 저렇게 되었다고, 하나님이 벌을 내리셔서 저렇게 되었다고 많은 사람들은 이야기했다라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떤 자세를 취하셨습니까? 고난당하는 자세, 예수님이 고난을 당할 때 어떤 모습으로 대응하셨냐라는 거죠. 잠잠히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7절에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빌라도 앞에서 침묵하신 예수님입니다. 변명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제사장들 앞에서도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는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완전히 내어 맡기는 자세입니다. 아무런 반항도 없이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짐승들 중에서도 돼지는 고함을 지른다고 합니다. 그런데 양은 반항이 없습니다. 그저 따라갑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더럽혀지는 걸 보시고는 상을 뒤엎고 채찍을 휘두르셨지만 자신이 지신 십자가에서는 힘쓰지 않으십니다. 뛰어내리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의 모습 속에서 우리들은 어떻게 고난을 대해야 하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난을 회피하지 말고 고난과 대면하라. 몸으로 몸소 보여주십니다. 고난과 대면하라는 거죠. 이겨내라는 겁니다. 고난을 당하신 예수님은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고 말씀합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나를 위해 고난당하신 주님의 고난을 귀하게 여기십니까? 아님 지금도 고난에 동참하고 계십니까? 사순절을 보내면서 우리에게 닥친 그 고난을 기쁨으로 주님과 함께 당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왜 이 고난을 당한데 그 고난 단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왜 잠잠히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왜 내려오지 않고 그 자리에 계셨냐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5절 말씀 다 같이 받들겠습니다. 그가 아멘. 우리는 누굽니까? 바로 나를 이야기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허물은 죄를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죄는 법을 어기는 죄가 아니라 타고난 죄, 본질적인 죄,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죄, 원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죄악은 내가 지은 죄, 자범죄를 이야기합니다. 법을 어긴 죄, 온갖 종류의 죄. 그런데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누가 나음을 받습니까? 내가 나음을 받는다는 것. 그리고 누가 평화를 누립니까? 내가 평화를 누린다라는 거죠. 징계는 말로 훈계하는 정도를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 예수님은 내 죄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나의 죄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으셨습니다. 누구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버림을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아무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그것을 완성하기 위해서 묵묵히 지고 가신 것입니다. 고린도서 5장 21절 말씀에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속건제물은 뭡니까? 빚을 갚는 것, 주인의 만족을 얻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빚 때문에 노예가 됩니다. 그런데 이 노예는 빚을 다 갚아야지만 자유인이 될 수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속건제물로, 대신 제물이 되셔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다라는 겁니다. 이런 결과 우리들은 평화를 누리고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잊고, 나음이라는 것은 회복, 부유하게 되었던 것을 의미합니다.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우리 모두가 회복되어지는데 그 회복이 부유하게. 고린도서 8장 9절 말씀 다 함께 받들겠습니다. 우리 주 아멘. 우리를 부유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냥 십자가만 지신 것이 아니라 온갖 종류의 고난을 당하신 것은 우리들로 하여금 풍성한 삶, 부유한 삶을, 구원의 삶을, 부활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3절로 보면 질고를 아는 자라, 고통을 안다라는 거죠. 몸으로 체험해봐서 고통을 아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주님은 우리들이 당하는 고통을 알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우리들이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그 고통도 알고 계시고 이해하신다라는 거죠. 왜? 본인이 스스로 고통당하셨기 때문에. 인간들은 몸으로 당하지 않아서 동정은 하지만 예수님처럼 알지는 못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이 당하는 모든 고난을, 고통을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고통을 알고 계신다라는 거죠. 우리의 연약함을 모르시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신다라는 거죠. 우리가 온갖 종류의 고통을 당하고 힘들어할 때 주님이 얼마나 힘드냐, 내가 안다, 나도 너와 함께 고통당했다, 너의 아픔 내가 알고 있다, 너의 고통들, 아픔들, 기도 제목들, 우리의 모든 문제들 알고 있다. 왜? 친히 당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말씀합니다. 내가 도와줄게,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쉬게 하겠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다 이루었다. 예수님께서 모든 일이 이루어진 줄 아시고 아셨다라는 거죠.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라서 당한 모든 고난을 이루신 줄 주님은 아셨습니다. 언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그래서 마지막에 다 이루었다. 예수님의 십자가, 우리들의 구원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십자에 달려시야지만이 우리의 구원이 완성됩니다. 우리는 누구든지 그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영생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너무나 큰 은혜이지 않습니까? 너무나 쉬운 거잖아요. 고난을 당할 필요도 없고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믿기만 하면, 믿으면 우리 역할은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 10절 말씀에 그 씨를 보게 되며, 메시아의 죽음은 구원의 씨앗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부활의 첫 열매입니다. 부활의 씨앗입니다. 그를 씨앗으로 해서 그를 믿는 사람들이 구원받게 되었고 부활의 영광을 이루게 됩니다.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제 사순절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다음 주에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예수님의 고난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지, 누구 때문인지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귀하게, 가볍게 아니라 귀하게, 존중하게 여기는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도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름으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 끝날 때 주님처럼 다 이루었다고 고백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고통 가운데 아무 말씀하시고 잠잠하신 그 이유는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의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친히 고통당하신 것임을 저희들이 말씀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그저 지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나의 마음 가운데 감동이 되게 하시고 나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자녀되었고 구원받았고 영생을 얻었음을 깨닫고 이제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남은 40절 기간 동안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깨달을 수 있는, 체험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다가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을 저희가 늘 기억하게 하시고, 무엇보다 우리 고통당하는 힘들어하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께서 그 고통을 아시고 친히 당하셨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위로 가운데 새 힘을 얻고 하루하루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문장교회 온 성도들 가정 가운데 성령께서 늘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 놀라운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이 응답되어질 수 있는 놀라운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작은 것을 주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주보 있는 교회 소식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사순절 다섯 번째 주일입니다. 다음 주일은 종료주일이고 순환주일입니다. 말씀은 박진규 담임 목사님께서 전해주시겠습니다. 고난주간 새벽 기도회가 4월 11일 월요일부터 15일까지 본당에서 새벽 5시 20분에서 20분에 시작합니다. 우리 성도들 한 주 동안 기도를 준비하시고 우리 고난주간 새벽 기도회 많은 참여 바랍니다. 모임 있습니다. 일부 예배 후 하늘 정원에서 교육위원회 모입니다. 알림입니다. 담임 목사님 다음 주에 부임하십니다. 이사는 7일 목요일 날 하십니다. 이영생 목사님 아직까지 입원 중에 있습니다. 좀 많이 다치셔서 지금 치료 중에 있으니 특별히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재수 권사님, 신민수 집사님, 박점남 집사님, 이석순 집사님, 심지연 성도님 일독씩 하셔서 누적 30독입니다. 새벽기도 매일 성경 통독 참고하시고 가정에서나 교회에서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예배 기도 순서 참고하시고 세력 등록 있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 일어나셔서 주제 찬양하신 후에 축도하심으로 일부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하심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깨닫고 이제 주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고 세상 가운데 예수님의 부활을 영생을 복음을 증가하며 살기로 다짐하는 이 자리에 머리 숙여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십자가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